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누구죠? KBS 박장범 사장인가요? 인사청문회 있죠? 그죠? 인사청문회 지금 10시부터 아마 하겠습니다. 아, 예, 바쁘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론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워낙 뭐 비상식적 판결이라. 네. 네, 참 그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인정을 느꼈죠. 네. 민주당 관련자들도 이렇게 나올 줄까지는 몰랐었죠. 그죠? 최소한. 어? 뭐, 그, 유진우 국민의힘 의원. 네. 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네. 그들은 구체적인 그 형량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주진우는 형량까지도 마쳤어요. 1년을. 그죠? 허허허, 참. 그리고, 판결을 생중계한다는 프레임. 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그 용산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만 해도. 예. 의원이 인적 청산. 강력히 요구를 하다가. 예. 용산에 다녀온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점이.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전에. 네. 그 문제에 대한 사과, 땀의 설치 등. 네. 또 이제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팀이. 네. 그 재판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된다라는 논리를 봤습니다. 예. 그걸 봐서는 그 윤석열 한동훈 간의 그 유난 갈등을 예. 이재명 재판의 어떤 국면 전환에 계기 판단을 하고 네. 정확하게는 그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당의 힘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에 대한 의원의 영향력이든 압력이든 간에 네. 상당한 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방식으로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예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1년까지 알았어요? 참. 네. 그거 어렵잖아요. 판결을 해서 마치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예. 그렇게 그 범죄를 예단하고 네. 형량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는 윤석열의 복심에 가까운 그렇죠. 네, 검사 동일체 정권의 실행자로서 네. 이전에 또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게 있을 때 네. 그 정권을 대리해서 예. 단상에 등장을 해서 네, 등장을 옹호했던 예. 그런 사 때문에 예. 이런 그 위력을 가진 여당의 실력자가 재판에 대한 형량을 미리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법 개입 행위에 해당된다. 이게제에 저촉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뭐 이거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단순하게 저는 압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이미 이게 유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제가 확증은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비상식적인 판결, 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고, 특히 그것이 이제 여당의 실력자들과 쿵쿵짝짝한 게 맞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우리나라 법원 말이죠. 참, 이 정치법원이 된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의원님. 네, 이제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세상이지만, 또 보류의 가능성 때문에 삼심제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판결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항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권이요? 항변권이죠, 항변. 항변권. 야당은 그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법원의 인사에 개입을 하거나 검찰의 그 기소에 관여를 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 정권은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총장 당시에 사법부,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그 사법부에 대한 그 판사들의 성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법무부로부터 징계 해고가 되었고, 그에 대한 그 정직 2개월, 그 정직이 정당하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인가요? 법원의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또 정권이 바뀌어서 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을 할때 원고였습니다, 원고. 원고였고, 피고가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법무부가 아예 그 원고로서의 그 충실성을 배제하고, 판에서 질 결심을 하면서 그이 판결이 에 가서 그 절차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징계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최종 판단한 게 아니라 사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2심에 올라가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피고의 유리한 판결로 종결됐던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를 사찰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판사들을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법원이 검찰 정권한테 잡히게 되는, 서로 결탁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간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권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제 검찰로부터 그 압수수색과 또 어떤 그 소환과 또 법원에 그 일주일에 몇 차례씩 출석해야 되는 맞아요. 열세한 어떤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검찰 동일체에 기반한 검찰 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위력과 그 위세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25일 날 이제 그 다른 재판 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 판결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이제 또 판결도 남아있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항고를 하겠죠. 다 양측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대장동이라든가 사건 그 재판이 또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말 민주주의 최후 보루 같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대 못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참 좋은 세상이겠죠. 누구도 그 반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권력이 위기에 봉착했고, 명태균, 김건희 그 국정
농단 사건이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네. 상황으로 접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 지지율이 그 거의 반대가 70%를 넘어서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저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국면 전환의 방법으로 이 체포하는 것에 어떤 그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네. 객관적 실태에 입각해서 판결을 할 기회가 앞으로 두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5일 날도 그 위증교사 관련 판결이 있는데, 네. 이것은 한동훈은 법정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우는 또 실형 1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정 구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사법부의 이전에 영향력이 있는 여당의 인사들이 네. 어떤 적극적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거가 과연 먹힐 것이냐. 예. 국민들이 현 정권이 국정을 농단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적극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민주주의의 국민적 저항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그 순간적으로는 이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거 구체적인 건데, 회기 중에나 할지라도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까? 그거? 이제 한동훈이 작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와서 예. 당을 낭독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법정 구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준해서 그 체포할 수 있다. 아, 그 네. 정도예요. 한동훈의 해석입니다. 이야, 보통 심각하지 않네요. 이들이 얘기한 게 딱딱 지금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 한동훈의 위력과 예. 여당 실권을 가지고 야당의 전기망의 싹을 네.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 대한민국 국민이 세운 민주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판결 하나의 어떤 그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2019년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검찰의 네. 그 여러 가지 쿠데타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 또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의 태도가 전에는 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이었는데 용산 갔다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생중계하자 그랬다. 그거는 상당히 뭔가 연관성과 짚이는 게 있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재판에서 법정 구속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말이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네.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관련해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들의 그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나 네. 이런 것좀 주목하지 않은 그런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우리가 순진한 순진 기간이 있었다. 무고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들은 목숨 내놓고서 지금 그러고 예? 공작하고 조작하고 있는 정권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위기를 그 넘어서지 못하면 저들도 그 낙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모든 헌법, 귀합법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네.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다시 자기네들의 주도권 하에 두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 속이죠. 네. 그래요. 토요일 날 집회에 나가셨었죠, 의원님. 네. 엄청난 인파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랐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 시국을 딱 한마디로 규정한 네.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들은 항상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정반대에서 있는 네. 그런 있는 정치인을 실제 물리적인 테러를 가기도 하고 예. 법치의 어떤 가면을 쓰고 예.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예.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예. 헌법은 예. 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 국민이 하는 고난의 대변자인 이재명은 예.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뭐,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이 접촉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갖고 계신 건가요? 궁금해요. 네. 이재명이라는 분은 네. 뭐 10년 이후에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적 위치에 있었고 예. 그동안 많은 뭐 수사, 감사, 조사 속에서도 어떠한 그 결점 없이 네. 잘 버텼고 또 현장에 들어와서 네. 작년에는 동의안, 후에는 물리적 테러로 네. 그 사법적인 판결로. 네. 그의 희망을 자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나 그는 가장 그 생존에 적합하게 자신을 지켜왔던 예. 그런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우리 국민들도 예. 대략 절제하면서 분노, 속으로 감내를 하면서 예.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그 감정을 자극을 하고 네. 극단적 행동을 유도를 해서 극단적인 국민들과 소수를 분리해서 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비폭력 저항주의에 입각해서 예. 국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 합법적 방식으로의 저항권을 발휘를 할 것이다. 예. 또 이제 국회는 국회 안에서 또 광장의 논리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정권의 그 연장 의도, 네. 뭐랄까 그 기득권의 총연합들의 네. 마지막 발악을 모든 위체적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함께 싸울 것이고,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 예. 또 야당 대표를 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결국 이게 기득권 세력 연합이라는 게 특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죠? 저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도 지네들 멋대로 해석하고 법기술자들 동원해갖고 하고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광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국민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국민 정치라는 게 세계사적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결국 특권 정치에 우리가 맞서는 거, 이재명 대표가 앞에 나서고 국민이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진짜 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괜히 이거 흐트러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기도 해요. 그럴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이
과거에 그 분열된 상황일 때는 네. 대장동을 비롯해서 많은 이슈들이 네. 당 안에서 이제 외부로 이제 정치를 사법화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소외할 논쟁의 사안을 네.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그 주역이 민주당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낙연 그 세력. 그리고 이번에도 한동훈과 더불어서 무슨 새미래인가 그 무슨 정당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뭐죠? 전병헌인가 누구 한다는 네. 거. 예. 이제 무한회동을 했죠. 그러나 네. 아직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예. 그런 민주당 현재 전체 의원들 또 네. 당원 네. 지지하는 그 동료 시민들 네. 이 문제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자체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그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 국토부가 어떤 그 용이라든가 네. 업무 요청을 왔을 때 의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네. 중앙정부가 예산 배분권, 또 각종 그 인허가권, 그다음에 이제 에 대한 감사 권한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버티고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인 거고, 네네. 그때 이제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런 걸 위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해서 구속까지 시킨다니 참, 다워.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 인식에 대한 문제, 이거를 재판부가 측량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어?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갖고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 역시 최민희 다워요. 예. 토요일날 현장 인터뷰를 이제 최민희 의원이 네. 하신 거예요. 예. 네.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까불지 말아라 이거지.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민희 위원장 만나러 가셔야 하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죠, 방통위.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실상은 그 쿠데타적인 방법 내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네, 야당을 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에 대한 그 장치였습니다. 네, 또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또그그 기도를 실패로 만들었어요. 네, 그 야당, 여당의 의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상희 의원, 네. 김장겸 의원, 이런 분들이 법원 앞에 가서, 네, 사법부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한 피켓, 예, 그걸, 알겠습니다. 예. 네,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네, 그 여당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야당이 항변한 과도한 재판에 대한 관여냐, 사실, 굉장한 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서 이렇게 시간 뒤 빠듯하실 텐데,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오늘 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챌린지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아마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국회에서도 한번,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챌린지 무브먼트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 제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